होंठों पे जो रखी है देर से,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बैठे हैं राह पे कब्ज दिल थाम के,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होंठ खामोश है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챈드니님, 감사합니다. 너 왔어. 나 사실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당신과 중요한... 저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챈드니, 왜 이런 짓을 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니? 당신은 얘라고 말했다. 아담과 결혼하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기 위해...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결정이 언제 당신과 관계를 형성했습니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찬드니, 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알리,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가야 합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것을 고수할 것이다. 찬드니, 아담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알리, 난 누구에게도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찬드니는 나에게 한 번만 예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모두 와싸울 것입니다. 어떤 비용이라도, 나는 당신이 행복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다. 이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찬드니, 난 너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물어보, 면 말해줘. 알린의 맘속에 욕망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어. 나는 당신에게 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니의 행복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 찬드니 어때?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하나가 될 수 없어, 알리. 우리의 심장은 서로를 위해 뛰고, 하지만 서로를 찾을 수 없다. 적어도 당신은 동의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나를 위한 비트.
뭐라고 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이 찬든이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얻을 수 없는 누군가의 사랑을 빼앗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의 한숨. 내가 평화롭게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어신아,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예.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 나는 그것을 위해 당신에게 와야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니, 우신아?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것은 항상 말한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뭘 원하는지. 어신아, 무슨 일이야? 다 괜찮아? 아니요. 아무렇지 않아. 별거 없어, 찬드니. 어신아, 무슨 일이야? 공개적으로 말해줘. 속상한. 알리에. 그리고 당신의 토론.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나는 나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한다. 우신아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내가만.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말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틀렸어. 나는 깨닫는다. 오늘 이 일을.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 그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알리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챈드니. 그리고 그는 당신만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 우슈나,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은 들, 엿, 어. 오늘은 이 말을 들으니 둘은 서로 좋아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것을 숨기고 있었다. 우슈나,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알리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내 여동생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행복 이상은 없습니다. 알리도 아닌데? 자기 목숨도 아닌데. 하지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찬드니. 어떤 결정? 나는 계속할 것이다. 알리와 너, 찬드니에서. 그리고 당신의 길. 아니, 우슈나,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왜 안 하지? 알리가 내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알리는 항상 당신의 것이 었으며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약속입니다. 평생을 알리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여동생입니다. 난 당신이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용서해줘, 찬드니. 나는 항상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난 너에게 너무 잔인했어.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신아. 나는 계속 물건을 얻었습니다. 내 운명에 있었던. 그리고 제발 그만 울어.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알리는 내 여동생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속하다.
아빠 나 너와 의논할 중요한 일이 있어. 발언. 아빠, 많이 했어요.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슈나와의 결혼. 그것은 큰 고문이 될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빠, 나 우슈나와 함께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달이 좋아하고 싶다. 나빌라, 빨리 이리 와. 이봐 이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맨날 불타오르는 거야? 당신은 들었습니다. 제 모래? 제 모래? 아들이, 그러는, 네. 그는 어시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챈드니를 그녀의 인생 파트너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일이야? 내 인생을 살 수 없나? 내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나는 내 형제 인넨과 약속을 했고 당신은 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드, 알리스, 감정이 약해져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내 말 잘 들어. 당신은 거기에서 결혼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알았어, 괜찮아. 그럼 나도 들어봐. 그렇게 고집이 세다면 그럼 나는 파키스탄에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알리, 근데 왜 아들? 이 집에는 가치가 없다. 감정과 감정.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찬드니, 찬드니의 부름. 안녕 찬드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차드니 전화가 나를 만든다. 아주 행복한. 잘 지내고 있나요? 알리, 당신에게 말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찬드니? 다 괜찮습니다. 별거 없어요 알리. 무슨 뜻이에요? 알리, 어시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시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녀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녀는 죽을 것이다. 찬드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알리,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우리는 원해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언니,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잘못이 뭐야, 찬드니? 내가 언제 어시나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난 너에게 빠졌어. 알리,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을 말하는?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준비가. 나도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시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행복과 명예를 위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이건 내 부탁이야. 내 사랑을 위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난 행복해질 거야. 찬드니,
당신은 나를 큰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테스트는 내 테스트 알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꽤 확신해.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널 잊으려, 찬드니. 당신을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어.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알리. 너도 날 잊겠지. 엄마, 불 좀 꺼주세요. 무슨 일이야?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아침부터 사랑하는.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다 괜찮아. 말해줘. 제발, 여기서 나가서 날 내버려둬요. 엄마, 어시나, 당신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엄마, 나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주세요. 바보 짓 하지 마. 일어나 알리네 집으로 가야 해. 찬드니 결혼 준비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알리와 함께 가서 멋진 드레스를 입습니다. 알리 엄마랑 아무데도 가기 싫어. 우슈나, 무슨 일이야? 당신의 말에 위험이 느껴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내 노고를 망치지 않길 바라며. 엄마, 왜 모든 것을 돈보다 중요시합니까? 오늘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가 바로 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하지만 난 그의 부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막았습니까?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의 부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엄마, 나는 더 이상 그의 부에 관심이 없다. 이제 제발 날 내버려둬. 그리고 여기에서 가십시오. 여기서 나가주세요. 나는 이 여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어.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제발 가세요. 날 내버려둬. 알리 사랑. 당신이 옳지 않다? 네, 엄마. 나는 매우 걱정된다. 네, 아들에게 무슨 일이? 말해줘. 내 아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파키스탄의 엄마, 행복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고통만 받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우즈마에게 말해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 우즈마 아줌마가 동의하더라도 찬드니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무엇을 알고? 채드니는 결코 어시나 위에 자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챈드니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내 감정이 무엇이든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지 마, 아들아. 남자들은 우는 동안 잘 보이지 않는다. 용감한
엄마 찬드니는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첫사랑의 고통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뭐라도 해줘. 아니 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챈드니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시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챈드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점. 챈드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우슈나와 결혼할 것이다. 그럴게요. 안녕. 안녕 삼촌. 여기 있어? 그래서 내 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단지에서 여분의 옷을 꺼내고 있었다. 물결표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응 삼촌. 친애하는 당신은 당신의 결정에 만족합니까? 응 아저씨.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행복과 행복을 위해 모두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행복과 평화. 그건 어때? 그것은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찬드니 사랑해. 당신은 사랑과 희생이 화신입니다. 삼촌,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산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의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भी दे होती खा।